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는 뭐 제가 이 시간 들어오는 그런 쪽에 지수 부분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과 서상현 팀장이 역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여전히 변동성은 여전하고 좀 미중시의 급락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 점검해 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간밤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그 바로 국내 증시 역시 장 초반에 4% 넘게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간밤 미국 증시가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확진자 수가 1천여 명 증가를 해서 이제 4,100명대를 어제 기준으로 이제 기록하는 등 이제 미국과 유럽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이제 확산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이 시장의 좀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12% 내외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하락세에도 좀 불구하고 최근 그 낙폭이 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좀 반발 매수세가 되면서 초반에 낙폭은 좀 제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한 코스닥은 상승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장중에 미국의 시간외 선물이 3%대 이제 상승세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전일 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데 이어서 이제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할 것을 제안을 했고, 또한 이제 IMF 또한 1조 달러 대출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크게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개입을 좀 언급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완화된 점이 반발 매수세를 좀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재정적 제가 통화 정책의 좀 공조 그리고 전 세계 공조 이런 점이 오늘은 오히려 우리 시장이 좀 진행이 되면서는 좀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뭐 지금 게시판 채팅방을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PBR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요? 예. 지원이 퀀트. 어느 네, 저 정도입니까? 오늘 오후에 확인했을 때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0.67배 정도 떨어져 0.67배. 예. 가지고 이제 0.7배를 네. 하회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 퀀트 하세요? 네. 연구원님. 예. 아이고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식이랑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의 PBR의 수준은 그때하고는 어떻게 좀 나오고 있나요? 예. 제가 그 기억이 이제 기억하는 바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최저점이 0.76배 수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국내 증시가 그 저점을 확인할 때가 이제 0.8배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에서 금방 회복이 되는 국면을 보였는데, 이제 최근 증시는 좀 공포 심리가 크게 부각이 됨에 따라서 역사적인 좀 하단 수준을 크게 이제 하회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를 좀왜 여쭤봤냐면 저 이렇게 채팅방에서 PBR을 질문하시는 경우가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수준은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전체 시장 자체가 어떠한 어떠한 약을 처방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12개월 포워드 PBR이 몇 배다, 뭐 금융위기 때몇 배다, 뭐 IMF 때는 몇 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를 산정을 해서 아, 이 정도면 바닥이겠구나라고 산정하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월 19일 날이 미증시가 고점을 찍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미국 기업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 그때 19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이건 작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또 분밸류, 또 분밸류, 물론 이제 그걸 다 뚫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왔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잠깐 변동성 키우다가 다시 이제 2278인가? 거의 228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물량이 좀 쏟아진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은 공포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점을 형성하는데 지금 0.67배면, 그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실적이 안 나오면은 그건 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의 하락 요인들을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하락을 할 때 지금 말고 그 전에 이제 지수가 먼저 이제 빠질 때의 흐름.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게 촉발이 돼서 높은 밸류에 대한 우려감이 상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의 약진. 그다음에 뭐 그때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그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네, 디지털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던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미국만 보면 뭐 12개월 포워드 PER로 15배가 10년 평균인데 그거를 크게 하위한 14배. 그다음에 돌아왔네요. 10년치로 왔네요. 그렇죠. 네. 2700 S&P 기준으로 2700 정도가 뭐 15배 정도인데 그걸 하위했기 때문에 2400 정도면 지금 한 14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몰락하고 슈퍼하이힐 이후에 조 바이든이 치고 올라왔고 그나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온건한 온건주의자의 대중국 온건파 중에 한 명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슈도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하고 양대 경쟁을 딱 해보면 50대 44 완전히 이기고 있는 걸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지면서 53대 43으로 이제 좀 10% 정도까지도 벌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한 가지 그건 남아 있죠. 여러 가지 이걸 촉발시켰던 코로나 이슈. 야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저희 이제 이슈 분석 내용에 이 부분에 좀 있는데 일단 가장 여기서 중요한 차트 하나만 이거죠. 이거. 예,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추이입니다. 중국 로그암 수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란, 이란은 좀 더 길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뭐 길면 100명 이후에 움직임 추이가 길면 한 달 뭐 좀 더 길어지만 45일 정도면 완료가 될 것이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의료진들의 움직임. 다만 이제 그 서양과 우리나라와의 그다음에 중국과의 차이. 우리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잖아요. 손 소독 잘하고 우리나라 국민 최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면 마치 병자 취급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스머프 축제? 프랑스에서 3,000명 모여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확산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층에 뭐 여러 가지 뭐 또 변종으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치사율이 좀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죠.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거 이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길면 1개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막 다들 문 걸어 잠그고 막 하겠다 보니까 길면 한 달 뭐 그러다 보니까 4월 달 정도면 피크를 치고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야 그렇다라면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빠졌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우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유가 급락을 하면서 신용 리스크 그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 전부터 저희 방송 들었던 분들은 계속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왔었던 내용.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지금 고점 대비 미국 증시는 30% 빠지고 우리나라도 한 24% 25%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얼마만큼 반영이 돼 있냐. 이제 과거의 리세션 시기 그때 당시도 보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지고 나서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가 나면서 다시 반등 주다가 실질적인 뭐 근데 한 번에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아, 당연하죠. 예.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정책이 나온다고도 한 번 충격 더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게 대충 이제 그 뒤에 뭐가 터지냐면 이제 파산 네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정도 더 충격을 주지만 주죠. 그때 이제 한 50%까지 그쵸. 더 빠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수준에서 빠져봐야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달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그 금융위기의 규제가 상당히 강화돼가지고 건전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뭐 전반적으로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네. 그다음에 미 에너지 쪽에 뭐 부실채권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규모 같은 경우는 연준의 유동성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심리적인 그러니까 항상 리세션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격화되면서 갑자기 뱅크런이 나오고 어쩌저쩌고 해서 움직이는 이제 아, 독일 네. 통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투자하기 싫다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네. 뭐 독일 통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역사적인 것 같은 경우도 잘못된 발언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뭐 그때 이제 뭐 베를린 장벽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잘못된 발언 하나 가지고 뭐 독일이 통일이 돼버리고 이런 식의 리세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다그만 하나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고 근데 그와 반면에 공포감이 크게 다를 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달았을 때 자그마한 이슈 하나 가지고도 시장이 뒤돌리는 아 이거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뒤돌릴 수 있는 방법들도 많거든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뭐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 높지 않고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코로나 이슈예요. 코로나가 어디로 네. 튀는지 미국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100명, 200명 늘다가 지금 하루 1,000명씩 늘어요. 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1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 매우 크게 보이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검진이 확산이 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캐네디 같은 경우는 어저께인가 CNBC 뉴스 보니까 10일간 만약에 이제 보험 없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75,000. 물론 이제 협상하고 뭐 어쩌고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75,000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000만 원, 9,000만 원인데 그 안 가죠.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니까 근데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는 수급적인 얘기도 지금. 가장 강조하셨던 30분이긴 한데 예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양대 지수는 일단 코스닥의 강세와 상승세와 그리고 코스피의 2%대 하락에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